네, 마지막 소식입니다. 최근 개봉한 연하 인어공주에서 흑인 배우가 캐스팅돼 많은 화제가 있었죠. 네, 관련 소식인데요. 흑인 인어공주는 이 제작과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일부 팬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. 그 때문인지 이 디즈니의 최고 다양성 책임자가 회사를 떠납니다. 보도에 따르면 최고 다양성 책임자 겸 수석 부사장 레톤드라 뉴튼이 곧 다른 회사의 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이며 자신이 소유한 개인 회사 업무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. 뉴튼은 2017년부터 디즈니의 다양성, 형평성, 포용 운영 책임자로서 전 세계 관객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작품을 제작해 왔습니다. 매체들은 이런 디즈니의 노력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최근 개봉한 인어공주를 예로 들었는데요. 미국의 흑인 가수죠. 할리 베일리가 에리얼 공주 역에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. 흑인 인어공주를 내세운 인어공주는 미국에서는 선전했지만 글로벌 흥행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.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3주차 누적 관객 수 60만 명을 겨우 넘길 정도였습니다. 이와 함께 내년 개봉 예정인 디즈니의 실사 영화 백설공주에도 라틴계 배우 레이첼 제글러가 주인공 백설공주 역할을 맡기로 돼 있어서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